이성의 제인이 엉덩이 하고 싶은 남자는 멋져 이런데 그냥 여자의 그런 은밀한 남들이 정복하지 않는 공간까지 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여자의 모든 구멍을 탐닉하고 싶은 마음이 있대. 맞아, 나도 그렇게 들었어. 여자의 그 구멍은 잘 사용을 안 하니까 그 여자의 그 구멍마저 자기가 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 어머, 여자의 모든 귀구멍은, 아니 그런 건 아니지. 귀구멍, 콧구멍 이런 건 아니겠지. 목구멍, 똥구멍, 그 구멍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어, 세상 몰랐어. 어린 바람피거나 상대방 바람핀 적 있나요? 그런데 상대방이 바람핀 적 있어요.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고맙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걸러내고 어부를 만났잖아요. 포비야, 어부니 모르겠어? 귀여워. 응?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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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이고 아이고, 털 공격 당했어. 저분이 내 소리 들었겠다. 내가 나도 모르게 스피커 켜놓고 아우 얼굴에 털! 이러다가 거울 보겠다. 매달은 거울 보고 내 얼굴에 털이 그렇게 많나? 아니면 수염 있으신 분이면 어떡하려 그래. 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딱 끼고 아우 얼굴에 털! 어떡해. 아, 그 오해하시는 거 아니겠지? 네, 아... 어떡해. 나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아니, 어떡해. 나 블랙리스트 그분, 되는 거 아니야? 그분 털보 스타일이면 어떡해. 그니까, 어, 내 털이 보여. 응? 내 털이 보여. 어떡해. 너무 미안한데? 어, 못 들으셨겠지? 들었을 거야. 들었을 것 같아. 왜냐면 잘 들려, 저거 잘 들려. 탁 노래 들어. 아, 얼굴에 털! 하필 얼굴에 털이야. 그니까 얼굴만 나와있는데 걷다 대고 내가 얼굴에 털! 이래버린 거니까 어떡해. 어? 오해했다고 내가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어떡해. 하필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 문 앞에 놓고 가라 했지? 어. 좀 이따 찾아야겠다. 문 열면은 나 털 없다고 하는 거 아니야? 아, 죄송해요 저 얼굴 면도했어요 이러시는 거 아니야? 우리 고모가 이제 버스를 타고 포항에서 춘천으로 올라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은 뭐 길도 많이 뚫려 있고 중간중간 휴게소도 많으니까 요즘은 덜한데 옛날에는 진짜 지금은 한 3, 4시간 갈 거리를 그 당시에는 막 8시간, 7시간 이렇게 걸렸거든. 근데 막 너무 급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기사님한테 기사님 저 죄송한데 언제쯤 이거 문을 열어 이거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님이 안 돼요 아줌마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참고 참고 참으셨는데 나중에는 진짜 너무 고통스러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님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당장 세우라고 나 진짜 못 참겠다고 했더니 기사님이 어 아무도 눈살 게 없다고 내려봤자 소용없다고 좀만 참으라고 했는데 어 나 미치겠으니까 나 지금 터지겠으니까 문 당장 열으라고 했는데 그 버스가 딱 세워가지고 문을 팍 여니까 진짜 아무데도 쌀 데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디 막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자기를 보겠더래. 너무 고통스러워 쌓야겠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절벽 있죠. 절벽에 이렇게 절벽에 올라가면 떨어지잖아. 고모부가 이렇게 고모를 잡고 고모가 절벽 위에서 이렇게 여기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절벽에 손을 잡고 절벽에 손을 잡고 절벽 아래에 퍼덕퍼덕퍼덕 날렸다 하더라고. 어떡하면은 기사님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우선 세우면 하면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방법은 없고 사이드는 없고 사람들이 보지는 못해야 될 것 그러니까 고모한테 잡으라 그런 다음에 남편이니까 그게 가능했겠지? 날 너가 날 놓으면 나는 절벽 아래로 똥 싸다가 떨어지니까 날 꼭 잡으라 그러면서 절벽 아래에다가 매달려와서 똥을 싸셨다고 그러더라고. 웃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데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싸겠어 진짜. 진짜 어우 이 급한 거에 대해서 못 참는 사람들은 진짜 너무 얼마나 심각한지 아무도 모를 거야. 딱히는 어떻게 하셨대요 그런데 어머 그 얘기는 못 들었다. 어머 어머 나나님 난 그 생각까지 못했다. 어떻게 딱 갔을까 절벽인데. 어머 어머 어떻게 하셨겠죠 뭐. 알고 보니 버스에 탔는데
아니 저 여자 똥바지에 지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절벽이 싸고 온 것 같은데 왜 똥꾸렁내가 나지? 이랬던 거 아니야? 절벽 밑에 계셨던 분은 이런데 절벽 밑에 사람이 없지 않았을까? 밑에 산악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수도 그런데 모르지. 불륜을 저지르던 산악회 동호회 임원들이 똥벼락을 맞으면서 정신을 차렸을지도. 아우 승섭이 또 오랜만에 와서 또 주적슬픈다 또. 응? 왜요? 그분이 와가지고 또 우리 승섭이 뚝배기 깨진 않았나요? 응? 우리 승섭이 또 소설 쓰자. 그 발을 잡고 숨겨. 사실 내 아내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고 있었어. 드디어 만났다. 나. 널 너... 지켜봤어. 너 기억 못하는구나. 기억 못하는구나. 너 기억 못하는구나. 아직도 그대로네. 하나도 안 변했네. 넌 나랑 만나선 안 돼. 왜 그때 날 피하지 않고 있었어? 너만 생각하라 했잖아. 내가 너만 생각하라고 했잖아. 그래도 어떻게 됐었는데 이미 우리가 눈치채니까 완전히 끝났어 얘기가. 이번에는 제가 골랐고요. 아빠는 딸바봉, 바람과 함께 사라지자. 사라지자 뭐야. 바람과 함께 사라지자. 북극곰 콜라보. 북극곰 콜라보 뭐야. 발음이 왜 이래. 이게 시력 안 좋아 지금. 물티슈도 엄청 많아. 또 있어. 어머 여기도 있다? 이것도 보여줬다. 뭐라는 거야? 여기다? 여기서 머무는 거야? 이것도 우리끼리 알아듣는 언어를 쓰면 어떡해. 아니 말을 할 거면은 모두가 알아듣게 해주셔야지 나만 알아들으면 어떡해요. 이것도 멀티셨어요. 멀티셨어 아니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치즈큐브야. 이거 멀티셨어. 멀티셨어 아니야? 이거 치즈큐브야. 맛있어.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이거. 저는 요즘 그 방탄의 지민님 닮았다는 얘기 댓글이 많더라. 나 근데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는데 닮았다기보다 느낌이 그래. 그렇다면... 약간 지민분이 약간 화장을 좀 세게 하고 이 머리, 뭐랄까 머리 스타일도 좀 그렇고 아, 그래서 목소리도 그런가? 좀 얇아. 아... 느낌이 좀 있어. 아 그래? 막... 아니 그런 댓글이 좀 달리더라고. 왜 나 조용? 왜? 무슨 일 있어? 뭔데? 지민 얘기해서 그래. 버섯들이 어디 방탄이야. 이거 방탄이야. 그거 알지? 응. 이거 방탄이지. 뭐라는 거야? 명장면이다 명장면. 아, 욕할 순 없으니까. 이거 방탄 유리야 씨.